부산 팬이면 모를 수 없는 서현숙은 1994년 4월생으로 인천 부평구 출신의 치어리더이다. 학창시절 방황하던 시기에는 성적이 하위권이었으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상위권까지 성적을 올려놨다고 한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엄청 멍청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래의 꿈은 댄스 스포츠를 전공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까지 댄스 스포츠를 준비하면서 다른 분야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처음엔 아르바이트 형태로 치어리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대표님이 자신을 눈여겨보고 함께하길 제안하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치어리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치어리더 연습 후 일주일 만에 경기에 투입되었는데 경기룰을 몰라서 처음엔 실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단발에 금발머리를 했을 때 남자들에게 인기가 폭발적으로 많았는데 중학교부터 꾸준히 단발머리를 했었고 염색도 꾸준히 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금발로 머리를 염색하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주위의 지인들이 강력하게 추천해서 염색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렇게 2015년 정식 치어리더가 되고 처음으로 탈색을 했는데 단발머리에 염색을 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고 하죠. 이후 치어리더 3대장 중 한 명이라고 손꼽히며 아직도 3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2018년 11호 맥심의 안면 표지 모델이 된 적도 있다. 다만 표지 공개 이전부터 맥심이 공식 SNS에 서현숙이 모델이 되었다는 듯한 사진을 올려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서현숙이 표지 모델이 되었다는 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며 서현숙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판용 표지 두 개가 먼저 공개되었고 나중에 구독자 전용 한정판도 두산 베어스 갤러리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서현숙 본인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하지만 일부 두산 네티즌들은 화장을 왜 저따위로 시켰냐고 혹평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심 역사상 최단기간 완판 표지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큰 인기를 얻었던 치어리더라서 그런지 억대 연봉을 받는 게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 본인이 직접 해명하길 부수입으로 광고와 협찬이 있는데 협찬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광고가 생활의 보탬이 되고 있고 있으며 유튜브 수익도 본인이 가져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3년 전 치어리더 페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는데 월급제보다는 보통 건바이건이 가장 많으며 신입 기준 한 경기당 10만원이라고 한다.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도 신입들과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하죠. 보통 경기 시작 5시간 전부터 치어리더는 준비를 하는데 교통비는 회사에서 지원이 되지만 우천으로 취소가 될 경우 아무것도 지원받지 못하며 경기가 시작해야 반페이라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유튜브 진행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며 공황장애가 왔는데 서현숙 본인도 처음엔 공황장애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습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움과 호흡곤란과 구토 증상이 왔으며 병원을 가려고 해도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닥치는 대로 검사를 받기 시작했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죠. 그때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지인이 정신과에 가보라는 걸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울면서 아버지에게 전화했는데 사실 서현숙 치어리더의 아버지도 공황장애가 있었는데 아버지도 그게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20년을 혼자 끙끙 앓았다가 치료를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공황과 우울, 불안 증세가 있다는 판정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하기 시작했다고 하죠. 서현숙 본인도 사람인지라 악플이나 기분 나쁜 댓글을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세뇌가 될 정도로 칭찬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죠. 2019년 가수 고승연과 열애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후 2년 동안 열애 중이라고 인정했는데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무명 시절부터 함께하면서 힘들 때 의지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된 케이스라고 하죠. 다만 2024년 기준으로는 결별했으며 배우 박혜진을 이상형으로 뽑았는데 강아지같이 생긴 얼굴형을 좋아하며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아직도 외모지상주의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며 성격적으로는 자신을 잡아주고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